자, 인천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돌파 시도. 한채린이 짧게 내줬습니다. 이영주 오른쪽 연결 나이스. 아, 좋아요. 자, 올라가죠. 돌아, 들어가는 김예리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골! 이소담! 네, 이번에도 이소담 선수가 헤더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아, 김예리 선수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이영주 선수였죠. 이영주 선수, 이영주 선수가 이제 다이스 선수에게 주는 패스, 그리고 다이스 선수의 좋은 타이밍에 김혜리에게 밀어주는 그 패스들, 굉장히 멋진 한 작품을 만들어주는 팀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9분 만에, 자, 이 장면이었죠. 우선 다이스가 받아놓고 돌아 들어가는 김혜리.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그냥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완벽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수비가 이소담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고요. 자, 이 기회를 이소담이 놓치지 않고, 자, 왼쪽 골문 구석으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 선수와 한채린 선수는 약간 뒤쪽에 위치를 했는데, 네, 그 앞쪽 수비수들이 끄는, 아, 네, 이불이 주어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찍었어요. 자, 한채린 선수가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채린이 볼을 탈취해낸 상태에서 뛰어가는 장면에서 뒤에서 균형을 무너뜨렸다라는 판정인데, 네, 자, 한채린 선수가 위기를 맞는 서울시청. 자, 다이스가 준비합니다. 다이스, 다이스 슈팅! 네, 자, 오은하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자, 이번 시즌 첫 득점에 성공하는 다이스입니다. 네,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네, 다이스 선수로서는 뭐 득점을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펼쳐내면서 앞으로의 활약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가볍게 쳤어요. 네,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네, 네, 완벽하게 속여냈어요. 자, 오나 골키퍼는 역방향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2대0. 자, 다이스 선수 위기로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은이 헤딩으로 끊어놓고 오른쪽 측면에서, 아, 빠르게 올라갔어요. 한 번에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한채리 슈팅! 골! 아,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얼리 크로스 올라오면서, 아, 반대편에 있던 한채린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한채린 선수의 마지막 골 결정도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이세은 선수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로 완벽하게 열어낸 후에, 네, 크로스는 김혜리 선수였던 걸로 보였는데, 네, 보시죠. 자, 저는 이세은 선수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나이스인가요? 네, 아, 나이스는 절대 아니고요. 아닌가요? 자, 돌아 들어가는 이세은 선수였습니다. 아, 이세은 선수가, 네, 오른발로, 아, 왼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라서 저는 김혜리 선수가 아닌가 했었거든요. 네, 아, 네, 근데 저희가, 네, 샤우팅하는 장면까지, 네, 아, 이세은 선수가 오른발로 굉장히 깔끔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한채린이 왼발로 완벽하게 마무리 해냅니다. 자, 한채린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3골을 기록하고